034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테마는 2차전지 대쉬 폐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수자원 전력설비 탄소포집 풍력 누리호 핵융합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항공기 부품 체일가스 원자력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은 동사는 1962년 현대양행으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귀속 한국중공업으로 변경됨. 2001년 두산중공업으로 상호변경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주단조품, 건설, 두산중공업, 건설중장비 및 엔진, 두산인프라코어, 토목과 건축공사, 두산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인 17,000톤 프레스 도입으로 발전과 산업 분야의 초대형 단조품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임. 기업 개요 대시 1962년 9월 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주단조품, 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건설기계 및 소형장비, 두산밥켓, 연료전지 주기기, 두산퓨얼셀 등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대시 2018년 3월 두산엔진 및 2021년 7월 두산인프라코어 사업 부문의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두산메카텍, 주 등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부문의 실적 제외에도 국내외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 증가와 두산밥켓의 큰 폭 성장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광고 선전비, 경상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 손실 증가 및 중단영업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국내 원전 사업 재개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계약 등 지속적인 수주 증가, 두산밥켓의 지게차의 라인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0월 17일 기준 장마감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8조 4,5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장 주식수는 6억 3,830만 8,033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퍼은 99.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0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0배, 12,0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 769억 원, 마이너스 1345억 원, 87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44억 원, 마이너스 8384억 원, 6458억 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9번지 32%이고 유보율은 98.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9.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26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2.0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6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10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10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종가는 13,250원이며 주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종가는 13,250원이며 주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두산에너빌리티는 거래량 358만 2,23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6,2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6만 4,24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0만 6,600여 주,
한국증권에서 39만 404순 한 주, 키움증권에서 36만 9056주, 삼성에서 28만 83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0만 2232주, 키움증권에서 41만 715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0만 8104주, 한국증권에서 29만 301세주, NH투자증권에서 27만 748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9만 82주만큼 순매수